언제나 조금은 아쉽고 또 새로운 시간이 기대되기도 하는 마음으로 연말을 맞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텐데 이쯤에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것만큼은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2022년 한국교회는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기독신문 노충헌 편집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서 리포트도 올해를 정리를 해봤는데 정말 한 해가 이렇게 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조사된 걸 보니까요, 올해 가장 많이 공유한 성경 구절이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 네. 예, 이걸로도 올 한 해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또 국장님께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뭐 재난과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예, 예. 해외에서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성경 구절이 많이 공유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2년 한국교회의 키워드는 뭘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회복이라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아서요. 그동안에 축소됐거나 또는 멈춰 있었던 그런 모임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열렸거든요. 예, 예. 교단 총회 같은 경우도 뭐 하루 하던 것이 지금은 3박 4일로 다시 늘었고요. 대학생 수련회나 청소년 수련회 같은 경우도 다시 이제 열리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국가조창기도회 같은 각종 모임들도 예, 코로나 이전처럼 이제 거의 비슷하게 열렸습니다. 이렇게 그 물리적으로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또 온전한 회복을 위한 고민도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는 끝나가는데 돌아보니까 예배당이 전과 같지 않고 많이 비어 있고 특별히 이제 주일학교가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하면 이걸 회복할 수 있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로는 과연 한국교회의 예배 또는 전도와 선교, 교육 이 모든 것들 이전에는 그냥 당연시했던 것들인데 이 상황을 보면서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회복을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여러 가지 있지만 두 번째로 큰 것이 이제 공공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성의 문제요? 네. 이제 교회가 비어가고 특히 교회에 대한 그 비호감도 같은 것들이 많이 증가되는 가운데에서 교회가 이제 고민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은 사회로부터 좋은 호감을 받을 수 있을지를 이제 고민을 했고요. 그동안에도 많은 그 전도와 구제 사역 같은 걸 했지만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사회를 소통하고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설득력 있게 이런 일을 해나갈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 울타리 밖에 대한 이미지를 좀 고민하게 됐고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이제 좀 많이 바뀐 것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인 교회들도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뭐 비슷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지금 이 시기가 코로나 3년이라는 기간을 어찌 보면 좀 마침표를 찍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교계에서 계속해서 코로나 기간을 좀 돌아보고 기회도 마련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오히려 이런 시기에 성장한 교회들도 좀 적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먼저 일단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많은 반성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볼 때 이제 눈에 띈 것이 교회가 그 객관적으로 교회 자신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특별히 과거에는 없었던 그 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도 있고요. 목회 트렌드 2020이라는 책 같은 것들이 나와서 예. 좀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좀 분석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많은 설문조사들이 공유되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교회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학회나 연구소 등에서 수많은 반성과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문제, 이제 예배가 비대면도 예배인가 온라인 성찬도 성찬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했고 다음 세대 교사의 열심을 좀 깨우고 또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주제로 많이 얘기했고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국과 관련해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 국가가 예배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을 때 교회가 어디까지 따라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었고 여전히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이단 신천지 또 뭐 JMS 등 같은 그 이단의 문제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의 어떤 언행일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의 최우선 과제라면 어떤 걸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온라인과 소그룹 그리고 평신도 동역 그리고 목회 비전 요 네 가지 것들을 좀 중심을 해서 좀 나갔으면 좋겠고요. 예. 크게는 어쨌든 교회 안에 일단 내적으로 교회가 안정이 되고 또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 이 교회를 내가 지금 다니길 잘하고 있다 하는 그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찾아질 때 좀 해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밖과의 어떤 소통과 그리고 교회 밖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이런 교회의 모습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교단과 여러 기관들이 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교계 유관 기관들의 역할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먼저 그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이제 생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간절하게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뭐 세계 평화, 남북 통일, 뭐 국민 화합처럼 당위의 그런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가시적으로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그 연합기관들, 한교청이나 한기총이나 한교연 같은 그런 연합기관들이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런 연합기관 통합의 논의가 2021년 8월부터 계속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연합기관마다 통합 추진을 위한 그런 기관도 설치하고 세부 합의서 채택도 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좀 그 속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를 좀 낳기를 좀 간절히 바라고요. 연합기관이 통합해야 될 필요성은 이것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교회 이미지 개선 또 교회 부흥과 미자리 교회를 회복하는 데도 필요하고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확산하고 이단과 반기독교 세력으로부터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이 일이 진지하게 좀 논의가 되어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들을 좀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내년에는 굵직한 행사들도 열리더라고요. 교계 주요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이제 1월 13일 당장 1월 13일이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입니다. 그래서 미주 네. 한인들은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지키고 있는데 바로 120주년 전인 1903년에 102명의 한국인들이 특별히 이제 신자들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주했던 그 날이거든요. 그리고 또 6월 달에는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 50주년 기념 집회가 열립니다. 1973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이엄 집회가 열려서 320만 명이 참여해서 그 한국교회 전도에 큰 기틀을 마련했던 대회의 희년이 되고요. 또 특별히 7월 27일은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맺은 지 70주년입니다. 네. 그래서 통일에 대한 소망이 더 간절해지고요. 또 8월 24일부터 30일까지는 원산 부흥운동 120주년인데 바로 이 일을 기화로 해서 4년 후에 평양대부흥이 일어났던 원동력이 되었고요.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9월 1일부터 한 3, 4주 정도 100주년이 되는 그 1923년에 관동 그 지진이 있었고 관동 대학살이 있어서 일본에서 있었던 그 지진 때문에 그 제1 한국인들 6천 명 또는 2만 명이 살해됐던 그 사건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2024년에 이제 제4차 로잔대회가 이제 내년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9월 달에 열려서 한국 선교의 위상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요. 우리들이 기념할 것을 기념하고 또 소중한 역사의 전통과 아픔을 좀 반추하면서 내적으로는 자긍심을 가지고 한국 사회 앞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2023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교계 주요 일정까지 짚어봤고요. 내년 새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것만은 잊지 말고 한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대담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계속되는 이슈, 지속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교회 내적으로는 예배와 부흥과 다합세대, 연합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이제 주요 이슈고 네네. 교회 외적으로는 환경운동과 공공성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이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저희들이 기도해서 내년에 더욱더 부흥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교회 내외적으로 내년에도 많은 이슈가 있는데 이것들을 잊지 않고 기도해 주길 당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신문 노충원 편집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